네, 안녕하십니까. 글이 안 들은다고 보내주신 전자식수 있습니다. 네, 보통은 이제 크게 나누게 되면 아예 불이 안 들어오거나 또는 눌렀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또는 눌렀는데 딸깍딸깍 소리는 나는데 등이 안 켜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, 고장 증상 안 되는 내용하고, 네, 그다음에 택배 송장에 오시면 연락처가 별표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. 연락처 고장 증상 메모를 좀잘 해서 보내주시면 저는 수리를 마치고 이제 전기를 꽂아서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. 터치 하나씩 눌러볼까요? 네, 전체적으로 껐다가 전체적으로 켜보고. 네, 잘 됐거든요. 네, 이와 같이 동작되는 상태를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꼭 연락처 같이 메모지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요.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. 사진을 찍으셔도 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선 표시.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로 붙여놓으신다든지 매직으로 동그라미 하나, 둘, 세개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놓으신다든가 하시게 되면 꽂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